이로준 씨는 이혜인 씨를 죽이려 했어요. 결국 경찰은 증거를 찾았고 그래서 이로준 씨를 이혜인 씨 살인미수 혐의로 잡은 겁니다. 몰라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 차성호 씨는 딸을 죽이라는 유혹을 받았어요. 물론 이로준 씨가 병원을 인수하기 위해서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차성호 씨는 자신의 딸을 죽이고 본인은 자살했습니다. 이로준 씨는 차성호 씨의 자살까지 이용했죠. 그 죄로 백종식 이사가 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유예지만요. 차성호 씨와 딸의 죽음은 법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지만 진실은 이로준 씨가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서정미 씨, 아들은 죄인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아버지를 죽인 죄 용서하실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로준 씨가 자식인 것처럼 이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만약 내 자식이 이런 짓을 당한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전 가만히 있습니다. 경찰이 해결 못하면 저라도 나설 겁니다. 내 자식 억울하게 죽인 범인 잡지 못하면 살아도 살 수가 없고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엄마니까요. 진짜 우리 로준이가 함께 맞아요.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아픈 이야기인 줄 압니다. 이로준 씨는 반드시 사모님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협조 거부하셔도 어떻게 할 방법 없지만 진짜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